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위원회라는 이제 기구를 통한 구제 절차를 살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파생되는 쟁점들 중에 또 하나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징계 사유는 충분한데, 잘라마땅한 사유는 충분한데, 징계 절차상의 문제로 이게 뭐 사용자는 절차를 진행해 보나마나 질 것이 뻔한 사건의 경우에 과연 이걸 끝까지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원죄복직을 시키고 다시 재징계 등을 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고심에 처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고 사건 관련돼서는요, 물론 여기 이제 해고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분호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해 사건이든 분호 사건이든, 이 사건이 정당한 것으로, 즉, 사용자 측 입장에서 정당성이 인정받으려면, 첫째, 사유의 정당성이 충족이 돼야 되고, 즉, 잘라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정한,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통상 중소기업 또는 취업규칙에 또는 근로계약에 징계나 해고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갖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자체 규정이 있어요. 이런 절차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절차적 정당성, 이 두 가지를 충족하고 나야 징계 양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어느 기업들이 취업규칙상의 절차 규정이 있다면, 이 절차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없다면 안 지켜도 무방한 사유들이 됩니다. 근데 이 자체적인 절차 규정 말고, 자체적인 절차 규정 말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지켜야 될 절차 규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든지 30일분 내 통상임금, 거의 뭐 한 달치 기본급이나 이제 중소기업들은 특별한 예외적인 수당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기본급이 곧 통상임금에 아니 그 기본급이 곧 월급이 되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한 달치 급여에 가까운 뭐 그런 것들을 줘야 됩니다.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취업규칙 몇 조 위반에서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이런 막연한 것으로는 안 돼요. 그 근로자가 콕 집어서 육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떠어떠한 것을 몇 회 정도의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했다든지, 지각조퇴를 얼마의 기간 동안 몇 회를 했다든지, 이런 정도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규칙상의 조문이 병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메일까지는 됩니다만은 문자 안 됩니다. 흔히 뭐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걸 잘 아실 리가 없기 때문에 성질 나다 보니까, 설마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이의제기 하겠어 하는 아니한 생각에 문자로 띠익하니, 톡으로다가 띠익하니 보내고 나서 너 해고,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그 사람을 잘라 마땅한 사유가 아주 아주 충분하다 하더라도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절차는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해고 예고를 안 했다고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있지만 유효성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절차적인 통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는 충분한데, 징계 절차를 위반해서 패소가 될, 이건 사용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패소가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게 되면은, 이 징계 절차 패소에도 불구하고 재심 등을 계속해서 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절차 위반이라서 중로이든 대법원이든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계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어. 패할 수밖에 없는 걸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원직 복직을 시킨 다음에
다시 절차 규정을 밟아서 재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두 번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서 두 번 처벌은 안 되는 것이라서 무효인 것이냐? 아닌 겁니다. 원래 처분에서 패소했던 이 부분을 취소, 원칙복직을 명한다는 얘기는 이전 것을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합시다 해서 취소하고 복직시킨 다음에 다시 이전의 징계 사유를 그대로 가지고 징계 절차를 새롭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한다면 절차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에 따라서 회사가 다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아니면 원직복직을 시키는 것이 회사로서는 참 부담이지요. 왜냐하면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위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쪽팔려합니다. 사장님들이. 그래서 복직을 시키지 않는 대신에 합의금으로 야, 너 다른 우리 회사가 무슨 뭐 평생 직장으로 갈 만한 그런 회사도 아니고 다른 회사가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대신에 다른 회사 알아볼 때까지의 충분한 구직 기간 중에 그 비용을 보장해 주며 두 달 쥐어 줄게, 석 달 쥐어 줄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뭐 그런 선택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 사용자 입장에서 패소가 돼서 이 구제명령을 받게 되면은 구제명령을 이행을 하고 안 하게 되면 금전보상명령제라고 해서 사전적인 이행 확보를 위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행 강제금이 네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직 복직을 시킨다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아니면은 재심 신청을 하는데 이행 강제금은 고려해서 원직 복직을 시킨 다음에 재징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 강제금 뭐 물어내릴 걸 각오를 하면서 재심으로 중노위 행정소송 갈 건지 뭐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재징계를 위해서 원직 복직 후에 재징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구제 명령을 그냥 다 포기하고 너 와서 일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 뭔 소리냐 끝까지 간다 해서 이행강제금 물고 재심신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회사로서는 이런 선택 중에 하나를 할 것인데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예 둘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선택에 예,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 징계 절차를 위반했을 때 징계 처분에 대응하는 구제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